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검은 게 여기 쓰여 있듯이 차광망이에요. 바깥에 이제 베란다 거리대에 씌우려고 차광막을 구입을 했어요. 차광망이 그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99%다 차광이 되는 그런 차광망이 있고요. 요거는 거의 한50% 정도 되는 차광망인데요. 다육이는 90% 되면은 바깥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노숙할 필요가. 그래서 이게 이제 50% 정도 차광이 되고 50% 정도는 햇볕을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는 그동안에 뽁뽁이 비닐을 덮어놨었거든요. 뽁뽁이 저는 비닐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요 차광망 50%짜리를 씌워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6월 달부터는 비가 오면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뽁뽁이 비닐을 좀 덮어놓으면 비가 갑자기 오더라도 비 막이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뽁뽁이 위에다가 요 차광망 50%짜리를 씌워놓으려고 해요. 조금 있다가 요거 씌워놓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쿠팡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쿠팡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99% 차단되는 거, 뭐50% 차단되는 거 이거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펼쳐보니까 이렇게 얇더라고요. 차광이 뭐50% 된다고 돼 있는데 차광이 많이 안될것 같아서 제가 두 겹으로 했어요. 두 겹으로 만들었어요. 두 겹으로 만드니까 이 정도 차광이 되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은 햇빛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차광도 되고 제가 지금 요거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진짜 차광막을 했어요. 차광망. 보니까 100%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50% 정도 되는 게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100% 되면은 이제 햇빛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차광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6월이면은 햇빛이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차광망을 이렇게 해줬어요. 아이들이 밑에서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답니다. 햇빛에 물이 아주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그동안에 5월 한달 동안. 야곱 세니금 희극 크루스토. 네, 밑에는 요렇게 라울도 있고 바이올렛 퀸도 있고 장미가 이렇게 밑에다가 물을 흥건하게 해주니까 항상 촉촉해 있어요. 이렇게 또 꽃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몽우리셨던 것도 피고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꽃도 몽우리셨던 것도 피고 있네요. 여기도 이제 지는 건 지고 피는 건또 이렇게 몽우리가 져서 꽃몽우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항상 물을 흥건하게 해주니까 이게 제라늄도 이렇게 꽃을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밑에 삽목해 주는 것도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꽃이 아주 예쁘게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광막을 해주니까 바람도 솔솔 들어오고 아이들이 아주 시원하게 요즘같이 폭염인데도 시원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도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은 아이들이 또 시원한 바람을 쐬일 수가 있고요. 이제 처음에 잘 사야 되는 게이 꽃기린이 잎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기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잘못 사면 이렇게 잎들이 뚝뚝뚝 다 떨어진답니다. 다시 희생해서 살리고 있답니다. 저쪽 편 한번 볼게요. 이쪽에는 이렇게 잎꽂이해놓은 것들 방그늘에다가 잘 해놨고요. 차광막을 여기부터 저기까지 길게 해줬습니다. 거리대도 이렇게 해줘가지고 거의 이제 반 그늘을 만들어 놓은 거죠. 햇빛도 들어올 만큼 들어오고 강하게 들어오는 거를
차단해 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화상도 안 입고 슬슬 조금씩 살살 구워지는 거죠. 차각막 잘 해놨죠? 위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밑에서 또 아이들은 밑에대로 차강이 되면서 또 한 반 정도는 햇볕이 조금씩 들어오고요. 완전 100% 직사광은 받지를 않습니다. 창틀에다도 조금 반 그늘에 자라야 할 아이들은 또 이렇게 창틀에다 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차각막을 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바람, 시원한 바람 밑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차각막 시원하게 잘 해놨죠. 제가 이제 이거를 비닐을 그대로 놔뒀거든요. 뽁뽁이를. 왜냐면 이제 비가 또 갑자기 왔을 때 얘네들이 비를 맞으면 안 되잖아요. 뽁뽁이는 그대로 놔뒀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뽁뽁이가 햇빛 차단이 또 어느 정도 되고 또 요 차각막 요것도 50%이기 때문에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햇빛을 편안하게 쏘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쏘이면 화상을 입더라고요. 화상을 입으면 또 얼굴이 밉게 돼 버리니까 꽃무 아이들도 어느 정도 햇빛을 덜 받으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창틀에는 반 그늘에서 자라야 할 방울복랑. 방울복랑 진짜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카랑코에도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창틀에서 반 그늘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옆에는 군자란도 있고 개발선인장, 이렇게 호야,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치킨답서스 아주 잘 자라고 있죠. 햇빛 때문에 이게 자꾸 저쪽으로 자라는 색으로 좀 바꿔놨어요, 위치를. 네. 그리고 요거는 염자, 요거는 못음식게 해놓은 거였거든요. 못음식게 해놓은 거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네, 이것도 못음식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집에 오늘 차각망 한 거를 보여드리면서 우리 집 아이들도 또 예쁘게 자라는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날 되세요.